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이초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숭이학원 측은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의 숭이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과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숭이학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 축소했다는 징계 요구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며 재심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학교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